그래서 금액대 자체를 거의 18년식 기준은 4천 초중반대, 중반대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로수에 맞춰서 좀 금액을 설정해 놨다라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페르미 썸카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도시명 SUV GLC220D 포매틱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요, 2018년도에 생산한 2018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요, 12만 킬로를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 성능상 올 양호, 사고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벤츠 GLC220D 포매틱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3,7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GLC라는 차량입니다. 220D 디젤 연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이 있는데, 프리미엄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또한 4륜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인데요.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12만 키로.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냐 좀 여쭤봤더니 건설사의 임원이셨는데 전국구로 출장이 좀 잦으셔가지고 약 한 3년 정도 됐는데 연년에 한 4만 키로 정도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거리 위주로 주행을 하셔서 그런지는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는 차량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GLC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뭐 하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LC는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소음적인 부분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 그리고 4륜구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고차에 형성된 SUV 중에서 3천만 원 중반대로 보게 되시면 저는 GLC 차량이 정말 매력적인 차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GLC나 GLC 쿠페 이런 차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는 좀 있긴 하지만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행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고요. 주행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 그래서 연식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분이 계시면은 연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량의 외관상 색상은요, 검정색입니다. 벤츠는 뭐니뭐니 해도 봐도 질리지 않는 게 차량의 참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엄청 특이하게 예쁘거나 그런 느낌을 주진 않지만 보면 볼수록 좀 볼매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이 잘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된 벤츠를 봐도 사실 좀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그 본연의 그대로 모습이 예뻐요. 네, 전면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센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이어서 제가 지금 이 광택을 낼 때 좀 꼼꼼하게 내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좌측의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문콕 조금 한두 개 정도는 보이는데 조금 더 손을 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거는 휠기스 같은 부분 전혀 없고요. 네. 일단 이 차량의 이 장점은 일단 연식이 굉장히 좋아요. 18년식. 단점은 좀 키로수가 많은 점. 그래서 장거리 위주로 좀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봐 주시고, 그래서 금액대 자체를 거의 18년식 기준은 4천 초중반대, 중반대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금액을 키로수에 맞춰서 좀 금액을 설정해 놨다라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을 보게 되도요, 디자인은 전 초반에 쿠페가 좀 예뻤는데 또 보다 보니까 GLC 모델이 저는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되려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왼쪽에는 GLC220T, 오른쪽에는 포매틱 레터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셔도 트렁크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SUV 모델들은 트렁크 활용도가 굉장히 좀 용량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버튼 누르면 역시 전동 트렁크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고급차냐 아니냐를 좀 판가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운제 우측으로 떨어지는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예,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합니다. 휠 상태도 기스 없어요. 예, 기스 없고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GLC의 차량의 실내입니다. 일단 상단 탑에는요,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방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는 벤츠의 전용 빌트인 캠으로 블랙박스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프리미엄 등급에는 HUD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가 큼지막하니 시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에어컨과 이 각종 버튼들, 공조기 버튼들이 있고 CD 플레이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이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 볼륨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핸들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 보게 되면 전동 시트와 이제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으로 적용되어 있고,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방 센서 버튼과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토라이트 포함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실내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차량도 이제 1인 신조로 잘 관리가 되어 오던 차량이고, 거의 대부분 혼자 운전을 많이 하셔서 지방 쪽으로 많이 다니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GLC 220D 프리미엄 차량, 예, 만나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요, 벤츠의 GLC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3,750만 원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할부나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 이 점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